안녕하세요. 트레인포리딩의 특보입니다. 오늘은 룰리 윙클라에 대해서 리뷰해볼까 합니다. 룰리 윙클라의 초창기 IFBB 프로카드를 따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룰리 윙클라는 100kg가 조금 되지 않는 대형 바디빌더는 아니었습니다. 2009년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에서 오버롤을 기록하면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룰리 윙클라의 바디빌딩 커리어는 창창할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신예답지 않게 포징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팔 근육 자체가 웬만한 대형 바디빌더들 못지않게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서 롤리 윙클라에게 시간만이 조금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현재 무대 체중이 거진 130kg에 육박하는 롤리 윙클라를 생각했을 때 2009년도의 롤리의 모습은 다소 왜소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롤리 윙클라는 굉장히 날렵한 체형으로서 무대 위에서 백플립을 선보이는 등 굉장히 재밌는 엔터테인적인 요소가 많은 포징들을 팬들을 위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롤리 윙클라는 프로카드를 딴 뒤 다 이듬해 2010년 뉴욕 프로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서 데뷔하자마자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고 올림피아로 바로 데뷔를 할 수가 있었죠. 그만큼 운이 좋게도 당시의 뉴욕 프로 2010년도의 라인업은 강하진 않았습니다. 롤리 윙클라가 우승하기에 충분한 라인업이었죠. 혹자는 2010년도의 롤리 윙클라의 컨디션이 베스트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롤리 윙클라의 2010년도 모습은 좋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kg 남짓한 체형으로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서 경쟁력을 구사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롤리 윙클라는 올림피아 데뷔 전에 탑10에 들진 못하고 14위를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백플립을 시행하기도 하고 롤리 윙클라의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에서의 거대한 사이즈의 팔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자, 롤리 윙클라는 2011년도에는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쇼를 거치지만 좋은 성적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 탑5 안에 들지 못하고 8위를 기록합니다. 롤리 윙클라는 2010년도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근육 곳곳에 수분이 찼기 때문에 컨디셔닝의 수준이 작년만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선수들이 올림피아 문턱에서 좌절을 합니다. 롤리 윙클라 역시 2011년도에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2010년도 데뷔와 동시에 뉴욕 프로에서 우승하고 올림피아 무대에서 설 수 있었던 롤리 윙클라에게는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2012년도 역시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롤리 윙클라는 올림피아 무대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쇼를 치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너레이션 아이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면 롤리 윙클라가 미스터 올림피아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쇼를 치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당시에 AKA 그랜마라고 불리는 할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참가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2위를 기록한 롤리 윙클라는 이후에 열린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에서 탑3의 자리에 올랍니다. 그 탑3에서 중앙의 피리스, 좌측의 카이그린과 함께 나란히 섰죠. 롤리 윙클라의 모습은 언뜻 봐도 피리스와 카이그린보다 굉장히 작은 모습입니다. 물론 팔 사이즈만큼은 그나마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갖춘 롤리 윙클라죠. 하지만 이 시합은 롤리 윙클라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롤리 윙클라가 대형 바디빌더가 되고 나서 이 시합이 많이 회자되기도 했죠. 그만큼 롤리 윙클라는 발전을 많이 이룬 선수입니다. 2013년도에 롤리 윙클라의 시즌은 굉장히 순항했습니다. 시카고 프로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올림피아 직행권을 따냈죠. 영상의 모습처럼 롤리 윙클라의 사이즈는 2012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2012년도 시즌까지 함께했던 AKA 그랜마 할머니 코치를 떠난 롤리 윙클라의 첫 올림피아였고 롤리 윙클라는 올림피아에서 탑7을 기록합니다.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그의 포텐셜이 마침내 터지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롤리 윙클라는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컨디셔닝과 굉장히 말끔한 근육을 갖추고 나왔죠. 특히 복부 컨트롤 역시 완벽하게 자리 잡은 롤리 윙클라의 모습입니다. 당시 6위를 기록했던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 정도로 롤리 윙클라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러한 롤리 윙클라는 2014년도에는 또다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롤리 윙클라의 2014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당시의 모습입니다. 2013년도보다 오히려 더욱더 커진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지만 근육의 분리도와 특히 튀어나온 올챙이 배로 인해서 순위를 좋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코치인 그랜마를 떠난 롤리 윙클라는
네덜란드 고국에서 훈련을 했고 사이즈 편향적인 훈련만을 지향해 오다가 결국은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놓친 듯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튀어나온 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롤리 윙클라의 모습에 사람들은 별명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버블것이라는 별명인데요. 튀어나온 배가 마치 거품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버블것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보디빌더로서 굉장한 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롤리 윙클라 역시 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선수이고 그들의 말에 피드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갖춘 바디빌더였습니다. 2015년도에 롤리 윙클라는 작년의 약점을 고쳐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작은 사이즈로 나왔죠. 팬들은 롤리 윙클라에게 환호하였습니다. 비평가들 역시 롤리 윙클라에게 원한 것이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의 컨디셔닝과 아름다운 몸이었죠. 롤리 윙클라는 그의 올림피아에서 7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합니다. 하지만 한간에는 이런 말도 나왔죠. 롤리 윙클라의 순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요. 롤리 윙클라에 대한 비평의 시선은 언제나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롤리 윙클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만의 길을 갔던 바디빌더 중 한 명이죠. 전성기가 지나 체형이 무너졌던 브렌치 워렌에게 6위를 내주면서 7위를 기록한 롤리 윙클라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롤리 윙클라가 2013년도와 더불어서 6위를 기록했어야 됐다고 말을 할 정도로 롤리 윙클라에게 인정받는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도 롤리 윙클라는 쿠웨이트 카멜크루에 합류합니다. 그곳에서 롤리 윙클라는 엄청난 사이즈의 대형 바디빌더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올림피아 이후 애프터쇼에서 게스트 포징을 하는 롤리 윙클라의 모습인데요. 컨디셔닝이 그렇게 무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거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은 롤리 윙클라가 1년 사이에 붙인 순수한 근육의 크기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롤리 윙클라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브렌치 워렌이 은퇴한 시점에서 롤리 윙클라가 받은 6위는 작년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카멜크루 옥시전짐에 합류한 롤리 윙클라는 복부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롤리 윙클라의 사이즈가 더욱더 빛을 발하죠. 2017년도에 롤리 윙클라는 작년과 동일한 6위를 받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강도 높은 근육과 컨디셔닝을 가지고 나왔죠. 1위부터 5위까지가 필 히스, 빅 라미, 윌리엄 보낙, 덱스 잭슨, 숀 로든인 걸 봤을 때 롤리 윙클라가 이 5명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롤리 윙클라는 2017년도 이후에 열리는 프라하 프로쇼에서 덱스 잭슨과 윌리엄 보낙을 이기는 쾌거를 이룩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롤리 윙클라가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무언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대한 사이즈의 롤리 윙클라가 컨디셔닝을 살려 무대에 올랐을 때 덱서 잭슨과 윌리엄 보나까지 이길 수 있다는 팬들의 인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롤리 윙클라는 2018년도 초반 시즌에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하길 결심합니다. 아놀드 클래식 메인쇼인 오하이오에서는 세드릭 맥밀란, 덱서 잭슨, 윌리엄 보나에게 밀려 4위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한 주 뒤에 열린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서 롤리 윙클라는 지난주에 패했던 덱스 잭슨과 윌리엄 보낙을 이기면서 아놀드 클래식 호주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 바로 출전할 수 있던 것이었죠. 롤리 윙클라의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챔피언인 피플스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롤리 윙클라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롤리 윙클라는 피리스와 숀 로든을 제외한 모든 올림피아 선수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롤리 윙클라에게 거는 기대치는 급상승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2019년도 롤리 윙클라의 시즌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3월에 열린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 롤리 윙클라는 작년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들고 나왔는데요. 튀어나온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하기도 했지만은 근육 곳곳에 수분이 가득 찼습니다. 롤리 윙클라는 사실 시합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무릎 부상 자체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치료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롤리 윙클라는 시합을 감행했고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올림피아 3위였던 롤리 윙클라는 사실 프로쇼를 출전하지 않고도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의 모습과 이어서 열리는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서의 모습에 롤리 윙클라로 인해서 롤리 윙클라에게 거는 기대와 관심은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롤리 윙클라는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분명히 칼을 갈고 나올 것입니다.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제목이기 때문이죠. 드포이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